그 다음에 이거 별표 다섯 개 해주세요. 제가 날로 먹는 담임되기. 저는 날로 먹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너무 많은 수업, 너무 많은 행정 업무, 그러니까 숨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노성비 높은 학급 경영을 할까, 노력을 최소한만 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가정통신문 쫑알쫑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쫑알쫑알 안 써. 대신에 이렇게 요 한마디만 딱 써요. 가정통신문은 생활주력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아. 그 생활기록부를 또 뭐 발급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 담당하시는 그 장학사 장학관님이 보통 1, 2년 근무해요. 그 업무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 그냥 계속 들어오는 민원만 반영하고 민원만 반영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에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활기록부야말로 그리고 미리 사본을 해서 생활 통지표하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나눠주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민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도대체 뭘 적어주냐, 뭘 적어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뭘 적냐? 칭찬을 기록해둡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란 뭐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적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사소할지라도. 또 그때 이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 이게 혹시 없으면 요거 칭찬 생활기록부 평가의 기준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둔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둔다. 있나요? 네, 있구나. 아예 과거에 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칭찬의 기술과 관련된 영상을 한편 보여드릴게요. 요 영상은 피터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 주제는 있나요? 피터 이야기. 이건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밤마다 몇 명씩 돼. 그러면 다른 선량한 애들이 그 아이들한테 휘둘려가지고 학교 나오는 재미를 잊어버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얘들아 저런 아이들, 그냥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또 뭐 ADHD라고 하고 이런 애들과 우리가 평화스럽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중에 ADHD가 심하다든지 문제행동이 심한 담임 선생님은 요걸 보시고 이 학기에 개학하자마자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간에 하세요. 근데 혹시 학년에 네트워크가 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뭐 전한 같은 학년 선배들이 같이 하시면 좋아. 그러면 애들이 아 이거 다른 반도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피터 이야기 같이 보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피터란 아이는 왜 깽판을 치나? 두 번째, 피터가 깽판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화질은 좋지 못해요. 저도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거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Kind of him because thick glasses and his clips were different and 직접 발달 장애도 가고 있는 투명 장애와 he looks smaller than everyone. Like, why are we having him in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Yeah. 이런 장면이 서희초에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서희초의 가장 저는 두려운 것이 서희초의 한 반에 30명이 넘어 서초동에서 가장 많아 애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걔네들이 서초동에 살 정도면 하나도 한 명 자녀가 한 명 두 명일 거고 그러면 집에서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던 애들이야. 근데 학교 오면 30명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20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4, 5, 20 이렇게 돼야 한눈에 싹 들어오지. 사각이 없어. 그죠? 눈에서 벗어난 애들이 없거든. 그래서 케어가 되는데 30명이 되면 아무리 눈을 이렇게 떠도 이게 다 안 보인단 말이야. 자는 애들이 생기고 딴짓하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I was scared. Even though it was kind of exciting, one part of it, the other side, it was like, I don't know that I can do this, and what happens if it doesn't work? So to speak, being on guard every moment, watching the other children very carefully, watching Peter very carefully. Peter, no. Try your best. And our. 배드민 체육 시간 배드민턴을 치고 들어왔는데 왜 공격? 또 옆에서 또 말린다고 또 공격하네. 이 장면 보세요.
scared. You know, I never had a chance to get married. I totally froze.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ourselves,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in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선생님, 전문 상담 선생님을 학급에 초빙하고 집단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 제 우리 둘째가 초등 전문 상담 교사거든요. 그 반에 6학년, 특히 6학년 반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갈등 관계가 심한,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그 아이가 수업했던 것도 대본 작업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 참, 반장님 어디? 반장님, 그 단톡방을, 새 단톡방을 하나 해서 저하고 같이 이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AS, 앞으로 계속 자료를, 파일을 통째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what do you think? 상담선생님. If you tackle Peter back. 피터에게, 피터가 공격을 했을 태클을 때렸어요. 그런데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할까요?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do the same thing we would do to him. 피터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겠죠? So would it 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d.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People just to. 뭐 하기 위해서? 초딩 3학년들이 모든 낯선 행동이 결국 사실은 뭐에서 실패해서 비롯된다?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데 실패해서. 여기서 우리가 큰 단서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낯선 행동을 장악할 수 있는 포인트. Their attention. 이걸로 우리. 근데 관심이 더 절실한 애들일수록 더 낯선 방식으로 한다. 그렇죠? We're gonna react to people. We're gonna work on trying to decrease. 자 그래서 자 피터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It's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him the. 네. 자, 피터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영상의 굉장한 매력인데요. 미육칠 뭐 해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기술. 네, 못 본 척. 피터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못 본 척. 저는 한 번 교직 평생 35년 동안 희한한 애를 봤어요. 3월 첫날 담임한테 담임이 뭐라고 주의를 줬더니 우리끼리 또 솔직 토크를 할게요. 어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한테 간 거야. 교감생 담임 좀 바꿔주세요. 담임 교감 선생님 어이없잖아. 뭔 소리야 이놈아.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씨발. 내가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SOS 평순생 면담 좀 이런 애가 왔어?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괴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 얘는 정말 외로운 아이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왜 어떤 세상이 왜 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봤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제가 그쪽 SPO 선생님들 SPO 전화번호 갖고 계셔요? 우린 너무 아마추어야. SPO 평상시에 소통도 안 하면서 결정적으로 돈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겠어요? 안 줍니다. 평상시 고등학교 몇 학년 담임 암기예요. 소통이란 뭐와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밧줄과도 같다. 그래서 교관님께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생활지도에 달인이라며. 아, 그럼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고민하다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아이 이야기 또 그 아버지 이야기 이어집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는 뭐냐, 그 반 애들이 잘못하면 1년 내내 수업을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개개어버리니까. 그리고 벌써 3월 10일인가 됐는데 벌점을 60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발 종송 왜 따다다 이거 할 때 따다. 그러니까 아이고, 벌점이 통하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영어 수업 교사 이 영상을 그 걔가 안 나올 때, 사실은 걔가 3월에 모든 교실에, 내가 수업하는 모든 교실에서 이걸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이든 이렇게 관심 끌고자 하는 관심 종사가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대한 기술이에요. 알려주시는 게 더 좋죠. 이 학기에 꼭 하세요.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틀어주고 이러면서 니네 만약에 걔 왔을 학교 왔을 때 걔가 또 뭐 욕하거나 이럴 때 니네들이 웃어주면 그거는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올 1년을 학교로 온 건지 뭐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지 전혀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가 다 학교 와서 할 때 웃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올바른 긍정적인 right. 만약에 좋은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we're all so restless. 무슨 애들이 저렇지? Then we have to wait for him to talk.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상담선생님께서 아이메시티도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So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Now부터는 애가 문제 행동을 하려 그러면 애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요. 학교 폭력을 예방할 때도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누가 흥분이 됐어, 고도로 흥분됐지. 그러면 네 사람이 달려붙던 한 사람은 왼쪽 다리, 한 사람 오른쪽 다리, 한 사람 왼쪽, 한 사람 오른쪽 붙잡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애들이. 애가 이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바뀌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의 변화가 부모를 변화시키는 부모님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죠? He'd come home from school and he would just hum. He just makes this humming noise. It's sort of like a motorboat sound. And it's what we call his happy sound. And it just,
he just keeps going like a motorboat, humming and smiling, humming and smiling. He couldn't stop humming and smiling. He was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아이들은 담임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얘가 담임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 아이는 누구의 관심? 친구들의 관심. 그러니까 애가 이걸 가르쳐주고 그 반 애들한테 때때로 애들이 흔들립니다. 웃고 싶어하고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서 지낸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 안 울어라 그랬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업 시간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어 시간에는 얘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다가 그 아이의 역할을 줬어요. 네가 컴퓨터 조작하는 ICT 활용 교육 팀장을 해라. 그래서 여기다 앉혔어. 왜? 얘는 뭘 원하는 거야? 친구들의 관심을 얻고 싶으니까 실컷 받아봐야 돼. 그러고 나니까 수업이 되기 시작해. 수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주 정도 지났어요. 이제 수업 끝나고 교실을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 울컥했네. 네. 괴물 속은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에 점점 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삶이 그렇게 궁색스러울 수 없어. 그런 아이들. It's interesting how the girls have kind of taken on the mother role with Peter. Needless to say, this wasn't something I introduced to them. But if we go to the cafeteria, 네, 이 대목인데 딸내미도 그 반 애들이 그 아이 그 난리 뻐꾸를 하는 그 애가 외로웠구나 하는 걸 그 반 애들이 알아가지고. 월화수목금 조를 편성해서 월요일은 니네들이 가, 이 화요일은 우리들이 가고 이렇게 조를 편성해 같이 밥 먹어주는 거죠. Just naturally, they were the ones that started sitting by Peter. He separates us by what we can do better. The girls are better at starting a conversation and keeping it going. The boys would be not so good at that till they get themselves together because they're disgusting down there. He really understood what we were doing and what he was supposed to do, and he just sat down and just 여기서 이제 특수학급의 수업의 어떤 단면이 보여지는데 저는 특수반 애들을 그 애들이 막 우울해지니까 특수반 애들 자는 거 내버려 둔다고 애가 그런 거야. 선생님 쟤 자는 데 내버려 두면서 우리는 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넌 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 참았지. 요즘 그런 말 하면 뭐야? 아동학대. 그래서 안 하고 대신에 이제 특수반 애들도 뭘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특수반 선생님한테 빈손으로 제발 교실을 들여보내지 말고 걔가 할 수 있는 걸 뭔가 끊임없이 제공해달라서 그랬더니 세상에 수업 태도가 걔가 제일 좋아. 걔는 쉬는 시간도 없어. 45분, 50분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적어주고 그랬잖아요. Started working. Chloe.
started pasting. He started running and catching things and pee, and he just changed it all. Changed our minds about him. He changed because we helped him. You think that you're teaching Peter things, but really, Peter's teaching you things. And we might be teaching him stuff like how to do things, but he should know how to think and how to react to other problems. So,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한편으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1교시에. 그 아이들은 뭐가 싫어서다? 지지춘이 싫어서 그런 거야.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반대쪽으로 이런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번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고 보면 온라인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자? 못 본 척 하자. 자, 여기 제가 퀴즈 드립니다. 안경. 지금 못 본 척이 글씨가 없었는데 드래그니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네, 정답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셨나 보다. 그러면 스티커를 드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셨어? 네. 여기. 글씨를 흰색으로 한 거예요. 저 파워포인트 안 써요. 노성비가 너무 낮아. 여기 하면 되잖아.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데 뭐. 또 칭찬의 기준을 아예 어디다더라? 과거. 과거. 과거라 말씀하신 분? 자, 과거. 또 과거. 여기 됐는데 아예. 근데 어제 제가 반성한 최고의 훈련이야. 조직 30번 올해까지 40년이 있었는데.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걸 전국에 보급했더라면. 근데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님 4주 수업까지 잘 하다 왔는데, 거기는 칭찬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캐나다에서 왔어. 그 다음 에 아프리카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오고, 얘네들이 유럽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 그냥 뭐 다른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교사들이 본질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무엇? 과거에다 둘 수밖에 없었다. 단일민족의 아쉬운 점이라나? 이게 제가 가장 잘 다
영상이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수업 말씀을 다 드렸어요. 내 아이의 저는 이 얘기를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들 힘드시지 왜?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려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인데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시큰둥이 못난 행동을 하는데 어때요? 어떻게 칭찬해 주냐? 그럴 때 첫 번째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못본 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왜 칭찬할 거예요? 뭐냐면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지. 어머니 그러니까 칭찬을 못하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돼?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야 돼. 또 아이들한테도 그래. 얘들아 니네가 태어날 때 경쟁률이 3억대1이었어.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3억대1인데 뭐 전교 1등이 무슨 그거가 잽이 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적어도 경쟁을 하려면 3억대1 그 이상과 경쟁을 해라. 그러려면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여야 되겠니? 우리나라 안에는 없어. 너 자신일 뿐이야.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오케이.